네, 뭐 쇼보커의 시간입니다. 싱싱홈 기타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보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공식적 이름이 험싱싱이에요, 싱싱홈이에요. 험싱싱이에요. 험싱싱이요? HSS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충격과 공포의 앞으로 모델까지 보셨죠?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네. 네.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험싱싱 쇼버커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프로 쇼버커라는 애칭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스탠다드와 프로페셔널의 어떤 그 네이밍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이 2017 팬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 시간부터 순차적으로 시청을 하실 거라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리바이벌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지난 시간 리뷰를 한번 보고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은 앞으로 쇼버커 189만 9천원 모델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쇼버커에서도 또 바뀐 사항들이 있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이 색깔이 빈티지 올리브죠? 네네, 이 빈티지 올리브가 아주 이번에 매력적인 두 가지 색상으로 소닉 그레이와 빈티지 올리브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새로 변한 건 모던 C와 유사이의 딥 C넥,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내로우 톨 프렛, 그리고 네. V모드 픽업과 리디자인된 쇼버커, 그리고 서키트리에서 트래블 블레이드 서킷이 있어서 볼륨을 줄여도 하이가 살아있고요. 천연 본너트, 그리고 엘리트 몰디드 케이스, 그리고 소닉 그레이 미스틱 C폼 앤틱 올리브의 세 가지 색상 중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앤티크 올리브, 네, 빈티지 올리브 아니고 앤티크 올리브. 앤티크 올리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싱글 코일 픽업의 팀쇼가 이제 개발에 참여를 했죠. V 싱글도 개발하고 이제 네네 다 한 거예요. 쇼버커는 네, 원래 팀쇼니까, 개발한 거 원래 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팀쇼의 입김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팀쇼가 지금 개발한 이 지브라 형태의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파비남이죠, 파비남. 그래서 그냥 빡 꽂으시면은 찰지게 잘 돌아갑니다. 딱 좋은 어떤 그 반탄력을 가지고 있고요. 요게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지 않고 약간 서 있는데 네. 요게 참 좋습니다. 네, 원래는 요게 구멍이 막혀 있고 네네네. 고개 스프링이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 딱 버리시죠. 웬만하면 이렇게 툭 해갖고 버리죠. 그게 있어야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게. 네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많이 쫑기지도 않고 딱인 것 같습니다. 것 블랙 색상, 그리고 소닉 그레이, 앤티크 올리브, 이게 앤티크 올리브. 네, 그리고 쓰리 컬러 선버스트, 시에나 선버스트. 이게 시에나 선버스트겠죠? 네,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트도 있고요. 네. 자. 네, 전장은 역시나 99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더 볼 것도 없이 45 두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뒷둘레만 한번 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딥C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75였죠 아까? 네, 아까 75였는데 75겠죠 뭐. 약간 밀렸다. 76. 그것도 뭐 1mm 정도 오차가 있는 거죠. 네, 뭐 잴 때 오차가 살짝 있을 수 있는데 75.5를 약간 넘는 76이니까 예, 예. 76을 일단 써놓겠습니다. 예. 99, 45, 76. 네, 암을 장착한 로즈우드 엘더는 몇 킬로일까요? 3.58. 아까보다 좀 더 무거워졌네. 네. 이게 아무래도 저거 무게도 있는 것 같아요. 픽업 하나만큼의 무게가 더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3.63. 이거 더 무겁지? 무겁네요. 예, 이거 애쉬인데요. 애쉬가 조금 더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더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3.97. 어쩐지 무겁더라. 네, 이건 많이 무겁네요. 3.63으로 써놓을게요, 이거는. 3.63. 이 메이플 기준으로요. 네. 애쉬는 3.97. 약간 지금까지의 스트랩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무게. 어우 야, 이거 진짜 무겁네. 그렇죠. 네, 무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네. 그런 무게였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험싱싱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톤 메이킹이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겠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난 클린톤 듣고 계십니다. 네. 네, 이제 험버커. 오, 무섭다. 마샬도
아우 페퍼톤 역시 어우 야 아 좋다. 허미랑 싱이랑 섞인 거고요. 허미요. 이따 마샬 개인 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마샬 개인 톤 먼저 해보죠. 오. 재밌어. 아 좋다. 아 팬더 게인 살짝 들어볼까요? 험하고 싱하고 밸런스가 너무 좋죠. 네. 요거는, 이게 그 쇼버커의 가장 큰 강점이었죠. 험싱의 밸런스 좋았다는 맞습니다. 거. 요거가 이제 메이프루드인데요. 요건 메이프루드가 별로 강점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홈. 팬더 게임. 마샬 게인. 아, 야 좋다. 이건 정말 쇼포커 잘 나갈 것 같았습니다만 네. 정말 잘 나가겠는데요. 오늘 최고의 무게 애쉬. 이거 마호가니 소리 난다. 묵직해서. 마샬 게인. 마샬 클린턴. 이펙트 빨 좋네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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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래도 오늘 쇼보커 저 아메리칸 아프로만의 특색. 네. 이게 무슨 저 앤티크 올리브. 네, 네 앤티크 올리브. 이걸로 네. 암을 장착해서. 팬더 앰프와 마샬 앰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조금 하겠습니다. 에이마이너 하겠습니다. 마샬.
굿굿굿굿 좋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드 아웃 할 때 볼륨 줄일 때 그 트래블 블리드가 있어. 꽤 오래 살죠. 네. 이거 좋네요. 저 험싱싱 기타를 싫어하는데 맨날 우리 이펙트나 앰프 촬영할 때 기타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네. 세스러 보이고를 하면서 한 줄평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그 안 바꿔도 되고 참 좋겠네. 네, 그만큼 밸런스가 네, 싱글과 또 험버컬 밸런스 좋고요. 험버컬에서 충분히 그 하이 게인의 어떤 그 배팅 사운드를 충분히 뽑아내실 수 있고 안정감 있고 활용도 정말 높고 이거야말로 워크소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 조금 좀 2% 모자란 험버커하고 2% 모자란 싱글하고 섞은 게 아니라 110%짜리 험버커하고 110%짜리 싱글하고 섞은 거라 진짜 기타 두 대 하는 느낌. 이거 네, 바꿀 때마다 기타 그렇죠. 메이커가 바뀌는 느낌. 이런 느낌. 처음 쇼버커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좋았는데요. 이거 더 좀 찐득해졌어요. 저는 한초평 지난 시간에 싱싱싱 모델에서 앞으로 미들 걱정하실 일 없다고 앞으로 개인 걱정하실 일 없겠습니다. 개인 걱정 안 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싱싱한 같이 보셨고요. 야, 이거 진짜 저것도 잘 맞고 이펙트 빨리 좋고요. 몇 대요? 몇? 몇? 예? 난 지금 유치하는 거 같다. 이거 보겠습니다. 선생님 쇼버컬 좀 깎으신다면서요? 좋다고요? 예? 네, 깎을 수 없는 매력을 네, 갖고 있었던 좋더라고요. 근데 깎을 만한 게 하나 있어. 험험 있어요. 험험. 네, 험험. 네, 험험은 저도 좀 약간 네, 이거보다 좀 덜하지 않겠느냐. 아까부터 눈여겨보고 있어요. 제 깔라고. 네, 네 깔라고 네. 눈여겨보고 있는 험험은 네. 과연 얼마나 버티고 갈 것인지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험험 앞으로 험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